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우리 시장의 상승력,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에이제 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상승 다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흐름을 이어왔었죠. 사실 지난주 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이렇게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적었었는데 그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0.75%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실제로 새벽에 나온 금리 인상 수치에서 0.75%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0.5%로 금리 인상이 된 것보다는 오히려 0.75%로 나온 것이 굉장히 시장에는 우호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 증시가 오늘 이제 올라와서 마감이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돌아서면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한다라고 해서 V자 반등으로 올라가거나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진행이 됐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기술주와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낙폭이 과하고 성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도 0.75%의 금리 인상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려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기술주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금리 인상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분들이 지금 단기적으로야 전체적으로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이슈화되면서 올라올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기술주로 넘어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기존 종목 만약에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기존 종목분들의 흐름을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기술주로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던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지금 증시가 크게 밀리면서 연중 저점을 이탈했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세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 작용을 하고 있지만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이 강하게 진행된다면 기술주와 성장주들, 최선호주로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이 물가상승, 유가라든지 이런 변동성이 크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분들 외에도 시장에서 충분히 저평가가 돼 있거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늘 반등한다라고 해서 오늘 반등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밀렸다가 올라올 때는 매크로가 돌아가고 프로그램이 돌면서 대형주들이라든지 반도체, 2차전지 전체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서 더 가느냐 아니면 늘어지느냐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지금 2차 전지 올라가니까 빨리 따라붙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FOMC라든지 앞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판단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격 매수를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리오프닝 관련주 같이 저점에서 실적을 베이스로 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눈여겨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리오프닝주 참 많습니다.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주 거기다가 영화 관련주까지 참 많은데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밖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봉쇄가 됐고 봉쇄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해오다가 이제 최근에 밖에 나가보면 많이 풀렸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오프닝이라는 것이 어쨌든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실적이 악화되고 산업적인 그런 꺾임이 있었던 업종들에서 이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앞으로 추후에 성장까지 할 수 있는 종목분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아지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런 쪽이 있겠죠. 근데 지금 여행이나 항공 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는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적적이나 내재 가치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좀 보수적으로 보자면 강원랜드라는 기업이 그래도 상대적인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레저 쪽에서 유일하게 배당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내국인 기준으로 이제 카지노 영업을 하죠. 그런데 이 카지노 영업시간이 예전에는 제한적이었는데 이제 카지노 영업시간 자체가 정상화되면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아무리 늦더라도 3분기 내로는 코로나 사태 이전의 영업이익 수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원랜드 오늘은 이제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종목군들에 오늘 자금이 들어오고 뭐 추후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뭐 기술주나 성장주들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갈 때 강원랜드 같이 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은 올라갈 수 있다,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전체적인 좀 크게 봤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원랜드 그럼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 유효할 것 같은데 가격 밴드를 어느 정도로 잡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현재 27,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27,000원 초반대나 뭐 26,000원 후반대에서 매수를 해본다면 뭐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오늘 당장은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반대로 가는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3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뭐 아직 금리 인상이라는 게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추세를 더 볼 필요는 있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여유롭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심주로는 강원랜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오늘 오후장 전략 도움 말씀 주신 AJ 인베스먼트 이재규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